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총리와 함께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홍희영 기자, 수상식에서 우리 촛불 집회가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틀 주관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소개 영상에 담긴 촛불 집회 참석 장면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자신을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불 시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도 문 대통령과 함께 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낸 휴전 결의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있지만 과거에도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많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안전하게 치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이 분쟁을 잠시 멈추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휴전 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과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